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아 형님 얼굴 좀 봅시다. 아 이 형님 옷을 많이 봤는데. 자, 보자니 한번 실제로 옷도 좀 갈아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옷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네. 먼저 가비의 분리불안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몰라. 네, 몰라. 아직까지 몰라. 봤어. 잠깐만 있어봐. 옷 입고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가비가 약간 좀 마음이 이 옷을 정말 싫어하겠다. 여느 때와 같이 졸졸졸 현관문 앞까지 쫓아 나섭니다. 보호자님 그냥 그렇게 가? 네. 쿨하게? 네. 오케이 좋아요. 네, 한번 네 문 닫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들어올게요. 네. 아하. 보호자님이 바로 그냥 점프하고 하나 들어올까? 사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분리되는 게 분리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는 거는 심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조금 아이 컨디션이 보호자님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휘청거리는 거 같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아마 뭔가를 파손을 한다거나 소변을 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가비의 분리불안 증상은 여러 형태로 관찰됐는데요. 특히 똥을 누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이게 불안하면 내 몸을 거를 내 뱉으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응가인데 코로 이렇게 해서 숨기려고 하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가 여기서 소변 대변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이 여기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 대변이 여기 있다라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숨기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 먹었던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조금 의지했던 누군가와 그 대상과 분리됐을 때 느끼는 불안감. 한마디로 모든 불안감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 나와요. 소변을 볼 수도 있고 대변을 볼 수도 있고 짖을 수도 있고 하울링 할 수도 있고 뭐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보호자님에 대한 좀 의존도가 좀 컸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죠.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가비의 솔루션 첫 번째, 산책을 즐겨라. 특히 한 달 전 쿠퍼가 온 이후로 산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가비. 있어서 그래, 즐거워서. 괜찮아. 오랜만에 나온 외출. 가비도 쿠퍼도 신이 났습니다. 네, 애기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마음대로 뛰고 싶을 거예요 아마. 산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껏 냄새 맡게 해주는 게 산책이에요. 이게 얼마만에 맡아보는 흙냄새냐. 마음껏 냄새도 맡고 이리저리 뛰어도고는 가비. 보호자님 혹시 이렇게 뛰어놀지 못하게 했어요? 컨셉은 뭐 대회 준비십니까? 이렇게 놀아야 돼. 이렇게 놀아야지 건강하지. 이쪽으로 좀 걸어볼게요. 네, 조심하시고요. 얘네 좀 왜. 줄을 바꿀게. 우리 보호자님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나야. 너무 오랜만이어서일까요? 힘이 넘치다 못해 나 뒹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쫓느라 정신이 없는 보호자. 반면 강아지들의 활달한 모습에 지켜보는 강훈련사는 으뭇하기만 합니다. 잠깐만요. 불만 잡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가비. 가만있어. 비켜봐. 너무 좋아. 이름 부르면 오나요? 가비야!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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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부르지 마. 분리불안이 있는 앤데. 가비! 분리되는 걸 싫어하는 앤데. 아, 나도. 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이 가비에겐 가비야, 정말 소중하고도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 건강한 반려견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낌없는 산책은 필수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애인데 안 돌아오네요, 잘? 네. 분리불안 있다며.
어? 안 들어요, 봐. 내 생각에는 너만 나가냐 이거 같은데? 나도 데리고 가라. 간식으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함께 걷기 시작했는데요. 왜 말해? 가비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죠. 나중에는 얼마든지 나랑 천천히 걷는 거를 배울 건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이 야외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만 좀 느끼게 해주는데요. 건강한 산책은 가비의 불안도를 낮추고 혼자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가비의 솔루션 두 번째, 분리연습. 산책 후 차분해진 아이들, 자 분리교육으로 이어가 볼까요? 보호자님이 모자 하나만 들고 그냥 잠깐만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우리 현관 밖으로 나가서 문 닫고 5초 뒤에 다시 문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한테의 성공은 우리가 갔다가 왔을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져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성공인 거예요. 알았죠? 좋게요. 갔다 올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걸음을 떼는 예지 씨. 거기서 가만히 손만 보여주고 있어도 돼요? 평소와 다른 예지 씨의 행동에 가비도 조금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게. 예전 같으면 쏜살같이 달려가 울타리를 뛰어넘었을 가비. 하지만 얌전한 모습인데요. 이 훈련의 핵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주시고 아까보다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징조가 있어요. 보호자님이 돌아왔을 때 꼬리가 심하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 말은 보호자님이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뜻이야. 반복 훈련은 필수! 갔다 올게. 이번에도 핵심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 현관문 소리에 역시 반응하는 가비. 그러나 이번에는 현관문이 아닌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습니다. 게다가 예지 씨가 왔는데도 쿨하게 돌아서는 가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너무 잘한다. 다시 나는 너의 곁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내가 항상 정해진 방법으로 너랑 인사를 할 거고 이 인사 뒤에는 내가 너로부터 분리되겠지만 5초 뒤에는 항상 너의 곁으로 돌아올 거야를 가르쳐주는 건데 뭐 앉아나 엎드려 그 신호를 듣고 행동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 압박을 한다거나 재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우리 보호자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던 캔넬 사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구조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갇혀있는다고 우리 아이가 배우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을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캔넬은 가두고 혼내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대제거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 교육을 선택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성대제거 수술을 선택을 했다면 잊지 말아라. 그 불안감은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이후에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교육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대제거 수술까지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그 용기와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얼마든지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짖는 것 때문에 성대제거 수술을 했다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나지 않는 거지 그 불안감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대제거 수술을 선택한 보호자님이 계신다면 그 보호자님들한테는 교육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많이 좀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꼭 갑이 분리불안을 더 열심히 없애보도록 할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해보세요. 그 약속과 다짐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응원할게요.